캔디 크러쉬 젤리 55 스테이지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중앙을 위주로 공략하되 구석 부분에 젤리가 들어갈 걸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구석 부분을 공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른쪽 아래 한 마리, 오른쪽 위에 한 마리, 왼쪽 아래 한 마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. 그러면 일단은 검은 껌을 다 제거를 해 주셔야겠고요. 이런 콤보로 한 번에 쓸어버려야겠어. 좋아요. 한 마리 쓸어줬고요. 이제 우측 하단 친구와 우측 상단 친구가 남았는데 움직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쉬운 게임은 아니 될것 같아요. 그러면은 됐는데? 오 마이 갓. 제가 움직임이 마지막에 너무 잘 떠가지고 운이 좀 좋았네요. 그러니까 특수 캔디를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하는 스테이지인데 일단 마시멜롱의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립시켜놓고 공략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. 계속 움직여버리면은 공략해야 되는 부분이 계속 바뀌니까요. 수고하셨습니다.